남녀고 대공 스타리그 이제 대자전 대결입니다. 금일 선수님 나왔지요? 네. 최우선 선수 김윤주 선수. 김윤중 선수가 이제 최우선 선수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패자조는 아무래도 낭 떨어지.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 명은 또 제거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 선수 준비 좀 많이 해왔거든요.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알려졌던 실력적인 부분만 봐서도 이 두 명의 선수가 승자전에서 만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둘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게 됐다는 게 이게 충격이라면 되게 충격인데요. 네, 김윤중 선수를 임성준 해설위원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선수 예측하잖아요. 오늘 임용구 선수 올라갈 거라고 직접 예측을 해주시고 맞추셨잖아요. 예. 김건우 선수 맞췄죠. 유영준 선수 맞췄습니다. 그거는 오늘 김윤중 선수는요? 경기를 좀 보다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에 진영호 선수인데 진영호 선수 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런 예언가가 다 있나요? 네. 확실히 이제 임성춘의 어떤 그 예측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임홍규 선수가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고 이번 경기는 뭐 김윤중 선수를 조금 오래 잡는 이유는 최우선 선수가 화장실을 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뭔가 이제 경기에 임하면서 김윤중 선수 저의 경기 패자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네, 김윤중 선수가 진영호 선수의 싸움에서 무너지면서 이 자리에 내려왔고 오늘 이번 경기는 테란전이에요. 테란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윤중 선수는 막 그 어떤 선수가 그 김윤중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도 와 테란전 잘한다, 뭐 저거는 잘한다, 진짜 잘한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뭐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닥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역시 같은 종족전에서의 그런 좀 변수? 네. 그런 변수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임성춘 해설위원에게 칭찬을 보내고 있죠. 워낙에 예언을 잘하다 보니까 네. 춘 문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문어같이 예언한다. 예전에 월드컵 때 문어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파울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그 문어가 있었는데 문어춘. 네. 확실히 이제 그 문어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이거는요. 네. 저도 예측 자리에서 문어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예측을 못해가지고 문어춘이라고 하시니 못 들으니까 예, 저 안 그래도 어렸을 때 문어춘 대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문어춘이네. 예. 자, 등원에서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 선수들은요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거든요. 유종의 미 여기서 지금 멈춰있으면 안 돼요. 예. 치고 올라가서 16강까지 가야 됩니다. 임성춘 만나러 가야 돼요. 문어 만나러 가야 돼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기서의 패배는 바로 탈락. 언제 볼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김윤중 선수와 최우선 선수의 대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패자전 대결 만나보시죠. 패자전 투혼이 시작됐지요.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입니다. 진영호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패자전 내려왔지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태연은 최우선 선수예요. 숨차 소닉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이후 경기 16강 탈락. 오늘 경기 지면요 32강 탈락이에요. 예, 또 이게 대국민 스타리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진짜 다 예선을 치르면서 왔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더라도 예선전에서는 그 누구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네. 예선전 환경으로는 다시 가기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조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 오늘 한 분 있었던 분이시죠? 예, 한 분 같이 오신 건가요? 아, 예. 저 커플 서로 모르. 아, 좀 네. 멀리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따로 오신 분으로. 예.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 자, 보면요. 오늘 최우선 선수도 초반 경기에서는 뭐 거의 홍규 선수를 압도하면서 예. 무난하게 좀 이기는 그림을 네. 그리는가 싶더니 패배했어요. 제보가 들어오네요. 사랑이라고 예. 그 BJ 하시는 분 있거든요. 스타 대회 이렇게 중계하시는. 제가 얼굴은 몰랐었는데 그분이라는 제보가 지금. 와, 이거 좋네요. 막 이런 정보를 시청자들이 바로 알려줘요, 저희에게.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임성춘 해설위원이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경기장은요 삼성동에 있어요. 프리급 스튜디오 삼성동에서 안 멀죠? 예. 1번 출구에서 출구에서 한 250m. 네. 한 네. 곳쯤 됩니다. 그 위메프 건물 지나면 바로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오셔서 나오신 방향에서 쭉 걸어오시면은 네, 바로 이렇게 간판이 파란 간판으로 보여요. 네. 네 프리급 스튜디오라고 아, 보이고 아까 이제 최원선 선수는 뭔가 이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5배럭까지 올려가면서 센터를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상대방이 숨통을 끊어놓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좀 부활하지 못하도록 더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3캐스 지역을 공략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 약간 여유 있게 운영을 하다가 네. 꼼꼼함이 좀 부족하면 한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 이제 최우선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첫 번째 경기가 있었죠. 네. 자신의 스타일대로 해서 후반 운영을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청자 총 한 4만 이상 정도 시청을 했었던 T1 출신인데 BJ 올스타 간의 그런 대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최우선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아주 멋지게 잡아내면서 결국 T1 출신들이 승리를 했었는데 웃긴 게 감독이 김봉준 철구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정말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보다가 어제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많은 말풍선이 터진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로만 별풍선이 막 수십만 개 터진 것 같더라고요. 말로만요. 예. 예. 정말 재밌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개인 방송도 우리 임성춘 해설위원 계속 하시거든요. 네. 라이벌이 마치 봉준 철구인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봉준 선수 게시판에 가보니까 무빡이라는 호칭이 붙었더라고요. 임성춘 무빡이다. 네. 그래서 아까 빡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빡이 말고 문빡이로 해서 문어춘을 한번 여기서 좀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예. 예. 이것도 임성춘 해설위원의 재능 아닙니까? 네. 네. 타고난 재능. 그렇습니다. 예. 돈 버는 재능이 있었으면 훨씬 예. 더 좋았을 텐데. 돈만 못 벌어요. 예. 예. 다른 건 다 좋아요. 인상도 좋고. 예. 뭐 잘생겼죠. 잘생겼죠. 연예인 닮았죠. 네. 성격 좋죠. 그런데 할머니 돈이 알아보시죠. 없어요. 네. 돈이 예. 없어요. 문제는 돈이에요. 예. 예. 자, 돈. 예, 입구 쪽을 원베럭 원팩으로 막아놓은 다음에 커맨드 센터를 안쪽에다가 들여서 지었죠. 네. 뭔가 이제 변수를 띄우면서 상대방에게 나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 라는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그리고 또 빠른 테란의 확장을 그 좀 생각을 해서인지 빠른 넥서스. 맞죠? 네. 야, 생각한 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막장. 최우선 선수는 김현중 선수의 패자전. 네. 오, 아카데미.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 네. 아카데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BJ 프로토스 중에서는 특히 제가 김봉준 선수를 많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빠르게 확장하고 뭐 다크드랍이라든가 뭐 리버드랍 뭐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최대한 늦게 올리면서 이게 태클을 빨리 오는 식의 그런 운영을 많이 하는 것이 좀 유행이라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야, 네. 근데 아드님 빠릅니다. 오. 네. 로보틱스가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다면 네. 다크드랍인데 그렇죠. 스캔 빨리 확보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의 의도를 빠르게 또 분쇄할 수만 있다면은 타이밍을 좀 일찍 잡으면서 최우선이 경기를 좀 일찍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태클을 급하게 올리는 이런 프로토스는 지상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바로 그런 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제 자신의 수비로 예 마인이 야, 서로 신경전이죠. 뭘 할까 서로 좀 맞춰나가는 단계인데 자 이게 스캔을 저기다 뿌리기가 참 애매모호한 위치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스캔만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엠베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자 지금 뭐 곳곳에 마인을 한두 개씩 좀 심어놓고는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든 저 위쪽에다가 뭐 평소에 뭐 김인종은 저쪽에다 뭐 테크 건물을 짓더라 뭐 이런 정확한 그런 좀 정보가 없다면 이게 알아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준비하고 있죠. 자 엠베가 아직 안 보입니다. 네. 아카데미를 일찍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스캔의 힘으로 일단은 치고 나가거나 수비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스캔만 잘 빼먹게 되면은 터렛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크템플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예, 뭐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계속 가도 내렸다, 혹은 뭐 다크 두기 정도 뭐. 근데 이게 올인성 그런
이벤트도 아니고 예 해서 뭐 한 기 정도로 막 그 적당히 재미 볼 수 있으면 좀 보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게이트웨이가 일단 두 개고 네. 예, 타이밍 맞춰서 지었다면 두기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돌려 둘이 있어가지고 여기 구석에 몰래 내려서 하나 내리고 그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하나 내리고 아. 양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일단은 내리는 건 봤어요. 스캔 어! 붙어줘야죠. 그리고 골리앗이 야 그리고 셔틀 견제에 좋거든요. 네. 스캔 일찍 나오고 털에 대신에 골리앗을 두 개 뽑아놓은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네요. 드랍 데뷔까지 예. 이게 찢어져서 왔어야 돼요 무조건. 네. 앞바람 쪽에다가 걸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본진 쪽에다가 드랍 뭐 이런 식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여섯 쪽에다가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본진에다가 하나 들어가고 이래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다크 두 개를 더 뽑기는 했는데 상대가 스캔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본진에 내가 드랍을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액션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게 앞마당 쪽 하나, 이 본진 쪽 하나 있다면 적어도 스캔을 다 빼놓고 이제 테란의 병력들이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같이 가는 바람에 네. 골리앗에 의해서 진짜 너무 쉽게 잡혔고요. 예, 다시 한번 내려놓고 스캔을 못 빼놨었죠 아까 예. 많이. 바로 정리됐습니다. 이게 5팩이기 때문에 지금 다크템플러의 가스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테크라든가 일단은 아비터는 당연히 늦고 그 다음에 드라곤 숫자도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지상 물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긴 5팩이 완성되자마자 벌처 탱크 찍고 그냥 예. 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스캔을 그 대신 모아야겠죠. 엠베 짓고 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 터렛도 네. 지어야 되니까 엠베 지어야 됩니다. 네. 템플이 빨리 늘리고 또 이 벌처 위주로 하나의 패트를 위한 벌처 위주로 찍어주면서 네. 또 공인업도 굉장히 빨리 눌러서 공인업까지 되는 순간이면 활용이 막강해지는데 템플러 테크에서 지금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닥 없어요. 네. 다크로 없어요. 시간을 벌기에는 저 이제부터는 스캔 만화를 충분히 아껴놓는다면은 네. 그 다크 교란 작전이 무서워지지 않을 수 있고요. 철에 예. 지어지면은 뭐 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엠베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지었어요. 예. 짓고 있어요. 이게 지상 물량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완전히 맞춤 대응을 한 이런 상황이라 자 최대한 끌어들여서 예 네, 하나 정리. 그리고 이 투혼이 문제인 게 다른 맵들은 대부분이 중앙 쪽에 터렛을 못 찍게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다크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 결국은 보면은. 자 마인이 깔리면 대박을 노렸던 건데 스캔 때문에 네 이젠 터렛 지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조이기가 출발이라는 건데 프로토스 트리플도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템플러 테크는 지금 뭐 쓸모없는 테크고 발업될 예.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발업될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셔틀에다가 사질러 세워가지고 6시 쪽에서 셔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드라군이 예, 와다다다 지금은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한 번의 조이기를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급하게 생각 안 하죠. 네 천천히 가면 됩니다. 네 자 벌처 이런 움직임 드라군 빠졌잖아요. 벌처 드라군이 빠졌으니까 벌처가 가서 질러 툭툭 때리는 거 되게 신경 쓰이죠. 예 그리고 건물 배치를 통해서 이 병력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거를 차단시켜 놓으면서 탱크와 화력을 네. 엄청 또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네. 자 조금씩 조여가죠. 자 그리고 이 병력 나눠놓고 앞뒤로 둘러치겠다 네. 라는 건데요. 잠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자 위쪽에 마인 깔려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공격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예 끌려 나가는 병력이었어요. 근데 드라군만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 따라주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자 바로 되자마자 일단 달립니다. 드라군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죠. 자 이게 마인이 없더라도 질럿이 없다면 네. 미리 배치된 시즈모드의 탱크가 녹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아래쪽에 각기 욕화당하죠. 따로따로 끊기면 안됩니다. 벌쳐 왔죠. 예. 추가 탱크 왔습니다. 이게 등등합니다. 공인업 탱크들 간단해요. 저 왼쪽은 좀 깎았습니다만 추가로 온 탱크가 예. 있어요. 이게 깎아먹고 네. 나서 드라군이 남아야 질러 뒤로 뽑아내면서 예. 그걸 막아내는 건데 한참 터집니다. 질질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라군이 뒤쪽에서 따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거면 한꺼번에 정면에서 확 왕창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우선의 빌드가 상대방의 다크드랍에 맞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둘까지 딱 뽑아놓으면서 만약에 대공이 없었으면은 다크템플러가 태웠다 내렸다 하는 아케이드를 통해서 진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맞춤 대응이 돼버렸고 오펙 시도를 해가면서 김인중 선수의 멘탈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한 번의 조이기 역시 최우선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다크드랍 실패하면서 경기는 꼬였죠. 예 뭐 앞마당 먹고 이 나갔던 다크드랍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진짜 엄청난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죽막 정도는 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순진하게 두 기가 같이 몰려가는 바람에
이게 또 이 아프리카 테란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테란 선수들이 프로테스트 상대로 저런 식으로 스캔을 빨리 달면서 엠베까지도 빨리 올리는 식의 그런 빌드를 많이 썼던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에 대한 그 대비도 확실히 되어 있고 저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침착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골리앗과 스캔 한 방에 모든 것이 그냥 스포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자, 흔드는 실패를 했지요. 그러면서 패전에 패배는 김현중 선수입니다. 김현중 선수는 C조에서 패전은 탈락하면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호선 선수와 진영화 선수가 최종전에서 만나게 됐고 네. 아, 추가되는 이제 종족은 테란 아니면 프로토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네요.